공무원연금 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밥상을 차려왔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뭐 이상한 반찬이 섞여 있다 그래서 밥상을 스스로 걷어찬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반대하느냐 거기에 친박 의원들은 또 발끈하게 된 거죠.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농락당했다. 청와대의 한마디로 국회가 청와대 수하기구로 전락했다. 아 이제 안 되겠다. 수쟁밖에 없다. 굉장히 고난도 3차 방정식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더 어려운 4차 방정식이 돼버렸지 않았나.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권태호 정치부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며칠 전에 보도됐는데요. 결국 깨졌죠? 네. 왜 깨진 겁니까? 설명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지난 2일 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데도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을 실무기구 합의안에는 그 50%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 여야 최종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라는 표현으로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6일 날 어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이 50%라는 것을 명시하기를 원했고요. 여당은 이걸 반대했죠. 그래서 오랜 논의 끝에 나온 절충안이 그러면 법안에는 명시를 하지 말고 규칙에다 하자. 규칙에서도 부칙에다 하자. 부칙에서도 별첨 서류에 넣어서 하자라는 절충안을 했고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은 의총에서 추인이 됐고 여당은 최고위원회 가져갔는데 최고위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강한 반대를 했죠. 네. 구체적으로는 김태호 최고위원과 서청은 최고위원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반대를 했고 50%에 대해서 원론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당 지도부가 이걸 의총에 가져갑니다. 의총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감정적인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나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반대하느냐라고 했고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친박 의원들이 반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청와대가 친박 의원들을 시켜서 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톤으로 얘기를 한 네. 셈이 됐고 거기에 친박 의원들은 또 발끈하게 된 거죠. 이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 청와대 지시나 받고 꼭두각시로 움직이는 셈이냐라고 돼서 더 불을 지른 계기 됐고 그렇게 해서 논쟁이 거의 감정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럼 표결에 붙입시다. 그것을 표결에 하고 이걸 야당 그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표결에 붙입시다라고 하니까 이 상황이 험악한 걸 보고 김무성 대표가 이 표결에 붙이는 것은 안 된다. 이 상태 논의를 해야지라고 해서 표결을 중단시킨 거죠. 만약에 표결이 됐으면 그것이 그냥 통과 여당에서 통과됐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가정법이니까 그건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자, 당청 관계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요. 일단 야당에서는 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합의 파기를?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농락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청와대 쪽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청와대가 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결국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제 그 심야 의총에서 청와대의 한마디로 국회가 청와대 수하기구로 전락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요. 긴급 사태를 규정하고 이제 우윤근 전 원내대표 같은 그런 비둘기파들도 아 이제 안 되겠다 투쟁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청와대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국민연금의 그 소득 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예. 올리자. 이렇게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 명분, 그게 과연 뭘까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높다는 거죠. 49%. 그러니까 노인 절반 가운데 한 명은 빈곤층이다. 이런 현실을 한번 좀 고쳐보자.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한 용돈 수준도 못 되는데 그래서 좀 그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좀 올리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그 노령층을 겨냥한 측면도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일단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데 청와대하고 여당에서는 왜 그걸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거죠?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이 공무원 연금을 개편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은 재정 안정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재정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을 깎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할 때는 그럼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재정을 투입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재정을 투입하려고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을 개편했는데 다시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고 또 보험료를 올리게 됐을 경우에 이거는 여론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부분은 우리 사회정책부 기자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는 이제 정치 토크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대체율 5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 전에 새누리당하고 청와대하고 서로 양해가 된 것 아닌가요? 아, 이 말에서 이제 여당과 저기 청와대 얘기가 조금 다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도 이 타협기구 안에 협상할 때 같이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계속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여당의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의견이 나왔죠.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애초에 얘기할 때는 공적연금을 강화한다. 는 정도였었는데 이게 나중에 합의문을 보니까 50%라는 게 명시가 돼 있고 이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그리고 9월이라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시기도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몰랐다라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죠. 네, 어떻게 대한민국 청와대하고 대한민국 여당 사이에 그런 대화가 안 됐다는 게 잘 믿어지진 않네요. 임석기 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갈라서면 서로 남보다 더 미워하는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 원래 이제 원조 친박이던 사람들인데 두 사람하고 박근혜 대통령 관계가 이제 살짝 갈라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류 비주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은 두 사람들 옛날에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나한테 덤비려드려 이런 그 분위기가 강하고요. 또 두 사람은 뭔가 지금 대표, 원내대표 돼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청와대가 꼭 친박들을 사주해서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의심을 하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이게 정상적인 걸로 봐야 되나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두 번 얘기할까 한 번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꼭 청와대라든지 이런 조직이 아니라도 조그만 조직에서도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자중질환, 여권의 자중질환으로 꼭 비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박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다 이제 큰 부담이 되겠죠. 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그런 불만을 표시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잘 됐다, 지금 환영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공무원연금이 비록 아쉽지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을 사실상 최근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통과시켜서 그 성과는 얻고 그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이제 국회 뭐 책임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원점에서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금 공공, 사회, 금융개혁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다 동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청와대도 당혹스러워하죠. 곤혹스러우고 네.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왔는데 갑자기 여야가 지금 밥상을 차려왔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뭐 이상한 반찬이 섞여 있다 그래서 밥상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 돼버렸죠. 언론의 태도도 좀 관심인데요. 좀 보수 성향 내지 친여 성향 신문에서는 이번 합의가 잘못됐다 이런 이제 비판을 여러 차례 해왔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럼 이런 좀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건가요? 잘 됐다는 건가요?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은 공무원연금 처리 무산 차라리 원점서 다시 시작하자. 뭐 잘 됐다는 얘기네요. 잘 됐다는 얘기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차라리 다시 하라. 차라리 잘 사실은 뭐 좀 잘 깼다 이런 그렇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못하는 한심한 대한민국. 그동안 동아일보에서는 좀 반대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전반적인 톤은 국회를 상당히 비판합니다. 상당히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건데 그게 공무원연금 개편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는 최소한 명목소득 대체율 50%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연내에 가능할까요? 굉장히 고난도 3차 방정식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더 어려운 4차 방정식이 돼버렸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당첨 관계라는 또 다른 변수가 끼어들었고요. 또 이제 국민연금, 공적연금 강화라는 또 다른 난제가 복합해서 훨씬 더 풀기 어려운 난제로 돼버렸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정치권에서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다. 의견 접근도 이뤘다. 또 이번 아니면 더 어려워진다. 내년 총선 있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부담 이런 건 더 클 테고요. 국회에서 끊임없이 9월, 10월 정기국회까지 절충 노력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야당이 새 원내대표하고 협상을 하면 협상이 좀 더 잘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야당 내부에서는 그 우윤근 원내대표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타협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많이 타협을 이뤘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냐? 농랑이라 당하고 선거에서는 판판이 치고 지지층은 흩어지고 이런 그 피로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강하고 선명한 투쟁적인 여야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여야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가 않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권태호 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당의 태도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현금이고 명목소득 대체율 50%는 어음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거 아마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안 될 거라는 이유에는 그 여론이 이 결코 야당의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겠죠. 지금 어음을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주면서 계약이 깨진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다시 써줄 수가 있죠? 이 앞으로 이제 여론이 결국은 그 부분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야당에서 강경하게 나가겠죠. 강경하게 나가겠지만은 마당에 야당의 지지층에서까지도 만약에 여론이 흔들릴 경우에는 야당도 특히 이 정책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다른 정치적 사안과 달리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론전이라고 하면 못하지만 계속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어떻게 그걸 실현해 나갔다는 방법론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에서는 그만큼의 전문성은 부족한 상태에서 당위성만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보수 언론과 여당의 공세에 다소 지금 현재 좀 약간 무기력한 측면이 있지 않나. 자, 여야 관계는 그렇고요. 네. 당첨 관계는 어떨까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김무성, 유승민,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여당 지도부, 또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 이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는 어느 쪽이 앞으로 우위에 서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앞으로 모든 관계는 당 쪽으로 균형추가 계속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첨 관계는 뭐 앞으로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지 좋아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안 좋아진다는 게 뭐 대놓고 겉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뭔 소리냐 난 몰랐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쪽이 완전하게 만족하는 그런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야 협상단과 공무원 노조까지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둬 차버린 모양새입니다.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기고만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예측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